3D 웨어하우스에서 마음에 쏙 드는 에셋을 찾았는데 사이즈만 조절하고 싶을 때가 많죠. 근데 스케일로 늘리면 비율이 망가지고 무브를 쓰면 요상해지고 이렇게 생긴 모델의 푸시풀도 될 리가 없죠. 이럴 때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 늘리는 법 10초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트레이 찾아보시면 소프트 넷지라는 창이 있습니다. 만약 없으면 이거 체크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모델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주고 소프트 넷지 값을 0으로 낮추면 이렇게 모든 넷지가 다 나타나거든요. 이때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무브 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값을 다시 올려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. 10초가 넘었네요. 아무튼 끝! 치긴 한데 조금 더 복잡한 모델로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생긴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으로 낮춰준 다음 적절한 위치에서 선택해준 다음 조절해주면 됩니다. 간혹 이렇게 복잡한 모델은 소프트 엣지 값을 원래대로 높여도 엣지가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해결법은 다음 시간에 루비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폴리곤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모델에는 시도하지 마세요. 운이 나쁘면 이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결과물도 네,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